대성목회 침식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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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무슨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 물려주는 거, 아주 고난을 물려주는 거지. 이 위임식은 무효입니다! 명성교회는 총임법을 여기고 있습니다! 택배 트럭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내 기억에는 그래요. 김석규입니다. 800억 빚자 못하는 겁니까? 야, 우리 말씀 인정하세요. 빨리. 네, 등록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고 연간 현금 규모가 400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서울의 명성교회, 지난해부터 세습 논란으로 시끄러웠는데요. 김삼한 목사가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800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PD수첩은 명성교회 800억 원의 진실 편을 통해서 논란의 실체를 파헤쳤는데요. PD수첩의 박건식 팀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요. 수요일에 이슈 패널이시죠. 강신업 변호사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아침부터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명성교회라는 단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박건식 PD, 먼저 명성교회가 어느 정도의 교회입니까? 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한 목사께서 명일동의 소리가 되자, 네. 명일동의 별이 되자라는 취지로 신도 20명의 작은 교회로 출발했습니다. 네. 이후에 그 고덕동 명일동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었었고요. 네. 또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 새벽 기도 운동으로 신도수가 급증해서 현재는 재적 교인 수가 1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명성교회는 교회 시설 이외에도요. 경북 안동의 성수병원, 경북 영주의 영광여중국고, C채널이라는 기독교 방송사, 경기도 여주의 민영교도소입니다. 여주의 소망교도소를 갖고 있고요. 또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대형병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많네요. 네. 네. 이런 명성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이 김삼한 원로 목사이신데요. 네. 김 목사님은 숭실대, 평택대, 한남대 이사장을 역임하셨고 또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가깝게 지내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분입니다. 네, 명성교회에서는 김삼한 목사의 아들 세습, 김하나 네. 목사에게 물려준 거에 대해서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취재해보니까 PD수첩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들 취재해본 결과 이는 그 편법 세습이나 꼼수 세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삼한 목사께서는 2015년에 담임 목사직에서 물러나셨습니다. 2015년이면 네. 지금부터 3년 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2년 후인 지난해 2017년에 네.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법으로 보면 네. 현직 담임 목사일 때 네. 물려줘야지만 세습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교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에서는 이미 아버지 김삼한 목사께서 2년 전에 물러났고 네. 그 2년 뒤에 아들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습이라고 볼 수 없다. 현직 담임 목사 아니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들은 이것을 궤변이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15년에 김삼한 목사께서 물러나시고 난 뒤에 네. 후임 담임 목사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2년간이나. 그럼 공석이었는데 네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김삼한 목사가 계속 담임 목사처럼 일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그동안 교회에서는 계속 주일마다 예배를 봐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예배 때 어느 분이 설교를 했을 거고요. 어떤 분이 설교를 했느냐가 중요할 텐데 바로 김삼한 목사께서 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2년간요. 그렇다면 김삼한 목사는 원로 목사이시면서 바로 담임 목사 역할을 겸해서 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점에서 김하나 목사에 대한 대물림은 바로 편법 세습 꼼수 세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직 담임 목사가 아닌 상태에서 2년 있다가 김하나 목사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명성교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피디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교회법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제28조 6항에 보면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이런 담임 목사나 우임 목사의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쉽게 말하면 부인이라든지 또는 아들이라든지 며느리라든지 이런 사람을 담임 목사나 우임 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김하나 목사님을 우임 목사로 지금 청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그런 담임 목사나 우임 목사의 배우자 이 말은 결과적으로 대를 이어서 세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공백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은퇴하는이라고 돼 있지 뭐 은퇴한 또는 은퇴하는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뭐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법의 취지를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나 우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그 다음에 자녀라든지 또 처라든지 배우자한테 이렇게 물려주지 마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지금 뭐 2015년에 은퇴를 하고 그다음에 2년 있다가 2017년에 다시 그 아들이 이렇게 우임 목사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다시 이제 분쟁이 되면 사회법에서 한번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아까 교회 헌법만 얘기하셨는데 교회 헌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라든지 이와 같은 뭐 학교라든지 이런 특별히 좀 보호해야 될 이런 자율성이 이제 특별히 필요한 곳에서는 사회법을 좀 배제하고 일단 좀 침투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대한예수교 장로총회 헌법에 보면은 사회법을 배제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회법을 배제한 조항도 없고 또 이제 교회의 재정 문제라든지 교회의 정통성 문제 이런 문제에서는 사회법이 많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통성 문제가 여기 불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헌법의 지금 어떤 규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회법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PD, 어저께 그 방송을 보니까 800억 비자금 의혹 이게 불거졌습니다. 비자금이 어떻게 밝혀진 겁니까? 이게 이 문제 역시 세습 논란이 아니었으면은 불거지지 않았을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세 통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보니까 그 장로님의 차량 안에서 통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통장의 액수를 다 합산해 보니까 800억 원이 넘었던 겁니다. 잔고가 그렇다는 거죠? 정확하게 한 860억 원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그 통장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이 투신 자살한 장로시고요. 나머지 한 분이 김사만 원로 목사입니다. 딱 두 명만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일반 교회 신도들에게는 공개가 안 되었던 거고요. 장로님들도 모르고 계셨답니다. 목사님들도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그리고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장로나 목사님 또는 신도들에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이제 비자금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비자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방으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을 추적하다 보니까 800억 원뿐만 아니라 상당한 어떤 규모의 부동산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등기부 등본을 다 떼봤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규모도 매우 컸고요. 무려 7만 2천 평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공시지가로만 따졌어요. 1,600억 원이나 됐습니다. 시가로 하면 엄청난 액수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한번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명성교회에서 이 800억 원 지금 비자금 으로 보인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교회 명성교회에서는 이게 2월 적립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만 알고 있었던 2월 적립금이라는 건데 이 비자금이라는 게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고 있고 그래서 비자금이란 말을 쓰지 말라고 명성교회 측에서 PD수첩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비자금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자금의 반대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자금이란 기업에서 보통 커미션, 수수료 내지는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이거를 이제 어떤 투명하게 쓰지 않고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이걸 보통 비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2월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렇게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 아니라 쓰고 남은 돈이 계속해서 넘어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공식적인 회계장부의 기록이 되고 그리고 재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 자금의 존재라든지 자금의 사용이라든지 그랬다면 그것은 정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2014년에 박장로라는 분이 사망하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만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비공식 장부를 이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투명한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회계 감사도 거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2월 적립금이라기보다는 비자금에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게 충분하겠죠. 물론 조사가 더 이루어지고 혹시 뭐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 보시기에는 비자금의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그렇죠. 왜냐하면 거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식적인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기업이든 교회든 그 어느 집단이든 회계는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정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PD께서 명성교회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 PD수첩이 이것도 특종으로 밝혀냈는데 그 내용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명성교회 소유 부동산 리스트입니다. 2011년에 작성된 이 리스트에는 전국 곳곳 약 50여 건에 달하는 명성교회 건물의 이름과 주소, 면적 등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과연 이 문건의 내용은 사실일까? PD수첩은 이 리스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리스트에 등장하는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는 사실이었습니다. 리스트 속 부동산은 지금도 명성교회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참. 이건 정말 참담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 어마어마한 이 부동산은 과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동산을 많이 가져야 되는가? 이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명성교회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수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명성교회 부동산은 시가 약 26억 원에 달합니다. 피디수첩이 파악한 전국 명성교회 부동산 규모입니다. 총 면적 24만 제곱미터. 공시 가격으로 집계된 것만 최소 1,600억 원입니다. 엄청난 부동산 부자 교회였습니다. 네, 정말 뭐 놀라울 정도네요. 그 부동산 전담목사도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네, 명성교회는 부동산만 관리하는 부동산 목사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 목사님 역시 2016년에 제주도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과 부동산의 내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장로와 목사님 두 분이 투신자살하거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셈이죠. 연이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비자금 800억 원과 부동산의 비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현재 예, 김사만 원로 목사님 한 분입니다. 네. 자, 강 변호사님. 네. 얼핏 들으면 뭐 교회가 돈이 많아서 부동산 샀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명성교회 지금 부동산 소유한 걸 보면 많아도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수련원을 뭐 건설하기 위해서 건립하기 위해서 뭐 조금 땅을 샀다. 그건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고 또 필요한 얘기겠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 문제죠. 그럼 부동산을 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명하게 교인들의 의사를 모아서 그렇게 샀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목적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엇에 쓰려고 샀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절차에 있어서도 지금 김상환 목사님만 아신다면 교회 사람들이
이런 어떤 합법적인 절차 이걸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만약에 투기 목적,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내지는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어쨌든 교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세금을 제대로 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비자금으로 보이는 860억 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동산하고 이 관계도 한번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박헌수 PD 네. 방송 내용 보면은 외화를 불법으로 반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간 겁니까? 네,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갈 때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해외 선교 활동을 나갑니다. 그때 신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만 달러 같은 봉투를 건네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는 다시 만 달러 봉투를 다 다시 회수합니다. 아, 다시 걷어요? 예. 네. 그렇게 하면 이게 해외 밀반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취재한 사례는 41명의 해외 선교 여행을 간 경우였는데요. 네. 모두 41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억 5천만 원의 외화물 밀반출이 있었다는 제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만 달러씩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건데 네네. 그걸 나중에 다시 걷어서 예. 그럼 너 누군가에게 주거나 썼다는 얘기네요. 네네. 분산 위장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외화 밀반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네, 1만 달러가 넘으면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것을 편법으로 여러 사람이 나눔으로써 네. 사실은 한 사람이 또는 교회에서 가져가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위장해가지고 네. 지금 41만 달러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을 가져갔다면 네. 3만 달러 이상을 이렇게 밀반출을 하면 네. 1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이제 방법이 위장하고 이렇게 편법을 썼을 뿐이지 외화 밀반출로 볼 수 있고요. 네. 외국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조직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할 때 자주 쓰는 수법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인 방법이죠. 전형적인 수법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박 팀장, 그 김삼은 목사에 대해서 우상화 얘기도 나왔어요. 예. 어떤 식으로 우상화가 돼 있는지 그것도 예. 좀 얘기해 주시죠. 기독교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누구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거나 탐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상이죠. 네, 쉽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도 주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신도들이 목사님에 대한 존경이 지나치다 보면 우상화라고 비판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네. 명성교회 역시 김삼환 목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비판받는 일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인들 제보에 따르면요, 명성교회 곳곳에 김삼환 목사의 실제 신체 사이즈와 똑같은 등신대를 세워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입간판 같은 거네요. 네네, 입간판입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옆에서 사진을 찍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다양한 행사들에도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명성교회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김삼환 목사의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라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목사님이 바로 동급으로 인정된다는 어떤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재직자는요, 김삼환 목사님의 격은 대통령급의 격이고 기독교 역사상 성인 성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함께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역사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릴 김삼환 목사의 어린 시절 생가가 전시되어 있고요. 교회 건물에 역사관이라는 네. 건물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 안에 김삼환 목사 일대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 늘 상영되고 있습니다. 네. 비판하는 분들은요, 이 역사관을 김삼환 목사 우상화 센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목사 개인이 이 김삼환 목사가 직접 이걸 지시하거나 뭐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교인들이 뭐 자발적으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교회 내에서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종교인 과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데 유독 대형 교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한 세무조사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문제에 왜 세상이 간섭하냐는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PD수첩의 보도를 보면 그래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PD수첩의 박헌식 팀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강 변호사님은 함께 이슈 완전복 다음 네.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다음 이슈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